서울시와 영등포구는 22일 오후 물레 근린공원에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 소공인 예술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소통의 시간이 됐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저는 2019 다시 쓰는 영등포 1차 진행을 맡은 MC 김지민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축제는 이 여러 그 주체분들이 그동안의 성과도 공유를 하고 앞으로 미래에 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등포를 밑바탕으로 서울시가 발전했다고 보고 또 대한민국 산업이 또 영등포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정말 자부를 합니다. 이 오늘 행사를 주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서울시에다가 또 한번 건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 영등포는 과거에 경인공업단지의 심장부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 물레동은요, 기계, 금소, 철공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이신 그런 특별한 그런 산업단지고요. 기계, 철공, 소상공인들, 또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또 새로운 주거 문화가 꽃피는, 그래서 새로운 도시 인프라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재호 공공공간 활용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 미소를 살짝 지어주시면 더욱더 멋지게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등포의 내일에 대한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과연 어떠한 메시지들 작성을 해주실지 이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지금 계신 분들 그리고 내일 오신 모든 주민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또 공감하시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전시를 해놓겠습니다.